정전기잖아. 정전기? 정전기. 정전기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기장판이 캠핑을 시작한 후로 산 전기장판이어가지고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전자파 요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요거 전기장판을 새로 장만을 하게 됐는데, 제가 산 게 제품 이름은 그래핀 앤드 탄소 온열기 더블 전기요 라고 되어 있어요. 스팸 빼는 것 같아. 여기 써 있죠? 그래핀 앤 탄소 온열기 한일 의료기 전자기장 환경인증 EMF 전기 안전인증 전자파 장애 내성 실험도 거쳤고 코드 받았고 품질 인증도 받았고. 음식이야. 짜잔. 짜잔. 뽐. 이거 와 두툼하다. 두툼? 어 두툼해. 이게 안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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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가 안면이야. 오 좋아 좋아. 일단 사이즈부터 알려드리면. 더블 사이즈로 사가지고 세로가 2m고요 가로 요 부분이 1m50, 아니 여기가 150, 여기가 200, 요 사이즈로 샀습니다. 제가 이렇게 누우면 자 보세요, 베개를 이렇게 딱 놓고 하면은 발이 시리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놓고 그러면 네 명 딱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놓아야지. 한 명. 트롤. 두 명. 세 명. 안 되네 뚱뚱해서. 네 명. 엄마 한 명은 밖으로 삐져나가는 거야? 우리 사이즈는 그래 그렇게 됐고, 저희가 전에 사용을 하던 저가형 그 전기 장판 부부구보다 되게 이렇게 아 요리 좀 해봐 이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면은 자 이렇게 생겼어요. 뒤에가 아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좀 면재질이 약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누빔 처리가 잘 되어 있고 해가지고 괜찮아요. 두께 한번 보실까요? 두께? 이 두께가 잘 표현이 되는지는 모르겠네. 이렇게 만져보면 가장 이 도톰한데 이렇게 만져보면 그래도 한 1cm는 될 것 같지 않냐? 모르겠다. 손가락 하나는 좀 더. 여기 두꺼운데 한번 만져봐. 1cm 될 것 같지 않아? 애매한 1cm. 애매한 1cm입니다. 애매한 1cm 뭐 뭐야? 정도가... 아 돼지. 돼지라고? 돼지. 뒤에도 아 여기에 이런 기능이 있네요. 이게 아무래도 그 전자파 이게 그 거의 안 나온다고 하는데 이 전자파 확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감지 센서가 있어서. 전자파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여기 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불이 들어오면 전자파가 이런 그 저기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때는 플러그를 뒤집어 꼽아주세요. 플러그 이렇게 꼽았다가 이렇게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꼽으면 그러면 되는 것 같네요. 뭐 역전류 과전류 이로 인한 부품 보호장치 이런 것도 되어 있고 발열선 과열 방지 이런 것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품 과열 보호, 열선 쇼트 차단, 그리고 열선 오픈, 과전류 제어도 있고. 반드시 드럼 세탁기를 사용하래. 세탁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거기도 적혀 있어? 여기에 적혀 있는데. 잘 보일런지 모르겠다. 보입니다, 보입니다. 여기 요 뒤에 보면은 뭐 AS에 관한 내용도 이렇게 있고요. AS 1년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얼마나 따뜻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정쩡하게 꼽으면은 이거 안 돼. 다 꼽아야 돼. 그러면 되나? 얘부터 키고
눌러서? 어, 눌렀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누르는 버튼. 어, 그 누르는 그러면 일단 여기 정원에 이렇게 들어와 있죠. 누르는 느낌이 좋네, 정원. 버튼. 일단 숫자 5에 맞추겠습니다. 5에 맞추고 이불을 이렇게 넣어야 돼. 아, 자야 되겠다. 그랬어. 어, 온도계 같은 거 없어 우리? 이거를 어, 온도계를 이거를 제기 온도계가 필요한가? 네, 저희 집은 온도계가 없습니다. 온도계가 없는 관계로 사람의 몸으로 느껴 됐어요. 체감. 체감 온도가 안 늘어나는 느낌. 소비 전력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소비 전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가 파워뱅크로 가동을 시킬 건데 인버터에서 출력해주는 그 양도 있을 테고 그래서 소비 전력이 중요한데 소비 전력이 아 여기 있네요. 전기요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요게 이제 전격 전압 요게 저희가 이제 그 얘기하는 하는 요 요건데 220V를 사용을 해야 되고 60Hz에 요 뒤에 있는 와트수 175W 175W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고온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200W 뭐 요즘 그 200W 뭐 넘어가기도 하고 그 정도의 그 소비 전력인 것 같고요. 요즘에 캠핑장에 보면 허용 전압이 보통 얼마죠? 저 600W 주던가요? 600W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만약에 요걸로만 한다라고 하면은 전기장판으로 두 개 정도는 여유롭게 돌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기 히터 같은 경우에는 소비 전력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캠핑장에서 사용을 할 때 전압 체크를 전압 요 체크를 반드시 잘 계산을 잘 하셔야 되겠죠. 저희는 이제 인버터로 사용을 할 건데 최대가 3kW까지 지원을 하는 인버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전력 그 전압은 2kW면은 2000이죠. 요 사용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는 게 파워뱅크가 280A니까 280A를 풀로 충전을 하고 인버터에 연결을 해서 했을 경우 이 전기장판을 몇 시간 동안이나 사용을 할 수 있을지 물론 이제 그 대략 계산을 해보면 나오기는 나와요. 13시간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아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까지만 해보는 따뜻하고 거고요. 있어. 제가 지금 이러고 하고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이불을 덮어놨는데도 지금 엉덩이에서 따뜻한 게 느껴집니다. 아빠 따뜻해, 여기로 들어가봐. 따뜻해. 여기로 들어가봐. 오 따뜻해. 어때? 따뜻한데? 따뜻하지? 응. 어. 5단계 맞춰놓고 있는데 한번 저온으로 이제 내려보겠습니다. 저온으로. 근데, 그리고 이게 요 뽑아? 테두리? 솔직히 얘기해서 한 요 정도는 안 느껴져요. 한 요 정도는 이게 한 4cm, 5cm 정도 될까요? 근데 요쪽 안쪽으로는 다 느껴져요. 그리고 아까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전기장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탁탁 뭐 이렇게 막 튀거든요. 이렇게 너무 오버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 아 저는 튀었습니다. 어딜 가? 그래서 캠핑 한번 가면 잡아라 그런 거를 한 5, 6회 정도 1박 2일에 5, 6회 경험 아이고, 그 정도 경험을 했는데 아 이거는 없네요. 6회 그냥 없습니다. 그냥 뭐가 없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장판 있잖아. 그냥 따뜻한 바닥입니다. 바닥도 없는 거잖아.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아 이거 딱 루프탑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아무것도 없어. 저온으로 온 상태에서도 계속 있어 좀 있어봤는데 온도는 계속 유지되네요. 이불을 덮어놓으면 미지근합니다. 그리고 이거 금액이 이제 팀원 10분어택을 자주 이용을 하거든요. 10분어택에 이게 더블 사이즈로 해가지고 48,000원이었던가 49,000원이었던가 55,000원이었던가 그 팀원에 올라온 금액 보고 그 다음에 서치를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금액보다 저렴한 곳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저렴함 이렇게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 두 개 막 이렇게 전에는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뭘 두 개를 가지고 다녔어요? 이거는 이거 하나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방이 따로 없어서 그게 좀 아쉽지. 잘 가지고 다녀야죠 뭐. 그냥 제 막 그런 또 막혔어. 뭐라는 거야? 덜렁덜렁 접거나 아니면 말거나 해서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또딱이나 개를 패야 되겠다. 구독! 구독! 좋아요! 아직도 같이 지금 고온으로 논지 한 1분 정도 지났고요.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통구이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2분 경과 벌써 뜨겁다고? 이게 온도를 낮출 수 있는지 확인해 볼 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온도계가 없거든요. 우리가 온도계야 지금 너무 뜨거워. 자 어떻습니까? 뜨거워. 오! 느껴져. 이게 발쪽은 더해. 느껴집니다. 지금 한 3분 정도 지났는데 뜨거워. 오, 느껴집니다. 오! 느껴져요. 오! 진짜! 이 발 이거 뭡니까? 발 이거 네? 이거 내 거야. 이거 발 이거 뭡니까 이거? 안 들어오죠? 들어오죠? 전자파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가 있고 안 들어올 때가 있고 조건은 동일한데 여기 저기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기능상 설명으로는 전자파가 발생이 조금이라도 된다는 얘기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걸 뺐다가 이렇게 돌려서 다시 끼우라고 이렇게 다시 끼우면 없어지죠? 다시 끼우라고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에 적혀 있죠? 굳이 이걸 뺐다가 돌려서 다시 끼우고 할 필요가 없고 요것만 저런 공급만 꺼졌다가 다시 켜주면 없어지니까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포함 내역에 파우치가 없었어요.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가지고 다닐 생각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다가 그 공기침낭을 딱 말아서 넣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편하게 넣고 다니는 침낭 파우치입니다. 간절기용 침낭 같은 경우에는 3개까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다가 넣어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추가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를 한번 접고 두 번 접고 이걸 이렇게 팍팍 해가지고 하면은 열선이 아무래도 이렇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너무 막 벌어지지만 않아도 여기 공간이 많이 있죠? 여기다가 쏙 넣으면 뚜껑 이렇게 하면 딱 되지 않을까요?